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도움말 막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도움말 막대, 도움말 창이라고도 하고요. 다 제가 명명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카티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 즉, 네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또 있긴 한데, 그거는 또 다시 설명드리고요. 주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도, 여기서도 제가 스케치를 실행을 하면, 자, 화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이럴 때, 이 좌측 하단을 봅니다. 자, select a plane, plane a face or a sketch. 자, 뭐라고 나오죠? 평면 또는, 평평한 면, 그것도 아니면 스케치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거나 스케치 평면으로 삼을 스케치를 선택하라는 뜻이죠. 자,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 서클 명령을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번엔 뭐라고 나옵니까? Select a point or click to define the circle center. 원의 센터를 정의할 포인트를 선택하거나 화면을 클릭하세요라고 나옵니다. 되게 친절하죠? 자, 포인트를 만들고 이번에는 뭐라고 바뀝니까? Select a point or click to define the circle radius. 서클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정의할 포인트 또는 어떤 지점을 클릭하라고 나옵니다. 지점을 클릭을 했고요. 나와서 패드를 합니다. Enter desired data to modify the pad. 패드를 수정할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자, 입력을 했다 치고요. 이번엔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hole 이런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명령을 실행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Select a face 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or a plane 면 또는 부품의 어떤 면 또는 평면을 선택하세요. Optionally select a point or line first to position the sketch. 스케치라는 거는 이제 홀의 센터 위치를 말합니다. 그 홀의 위치를 정의할 홀을 위치시킬 포인트 또는 라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뭐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금 뭘 해야 될지는 알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100%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면을 선택을 해보면 이번엔 specify the required data to define the hole. 명령 입력창을 이용해서 적절한 값을 입력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밑에 있는 이 도움말 막대에는 저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이 됐는지 또는 선택이 몇 개, 내가 몇 개를 선택했는지도 표시를 해줘요. 가령, 자, 이렇게 면을 3개를 선택하면 자, 3개가 선택됐다고 나오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설계를 하다 보면 이 모델 안에 있는 어떠한 요소가 총몇 개인지를 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제가 지난 시간 쭉 이어서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 트리, 그리고, 여기 컴파스, 그리고 이쪽, 명령 입력창, 그리고 이쪽
녹음말 막대까지 네 가지 설명드렸는데, 파고 들어가면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더 자세히는 이게 제 홍보인데 저희 책 카티아 에센셜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이제 하는 거고요. 알면은 분명히 모델링 스킬이 달라져요. 가령 뭐한 2, 3분 걸려서 작업할 거를 단뭐 5초 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제반 사항들을 잘 활용하시고 알아두시면 모델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있죠? 화면상에서 요 위에 풀다운 메뉴 그리고 여기 아이콘들, 명령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풀다운 메뉴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 요 스타트에 보시면은 지금 요걸 지금 우리 워크벤치라고 하는데 요 워크벤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명령 또는 이 툴바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